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강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강나무는 이제 우리가 주방에서 양념으로 쓰는 생강하고 똑같은 향이나 맛이 나기에 생강나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조금 묵은 가지는 색상이 이렇게 이제 회색이고 새로 나온 가지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자랍니다. 초봄에 나무에서 피는 꽃 중에서는 비교적 일찍 꽃을 피우는데 산수유꽃과 닮은 노란색의 꽃을 피웁니다. 이제 생강나무는 뭐 산지의 계곡이나 숲속의 냇가 같은 데서 주로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합니다. 여기도 바로 이 아래에는 이렇게 계곡입니다. 사면이 아주 비탈이 심한 계곡에서 계곡 옆에 이렇게 산 속에서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강나무는 이제 잎의 모습이 한 가지로 통일된 모양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잎이 이렇게 똘똘 말려 있고 조그만해서 표시가 안 나는데 저 잎이 벌어지면은 어떤 잎은 똑같은 가지에서 난 잎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잎은 하트 모양이고 어떤 잎은 끝이 포크나 삼지창처럼 갈라지는 그런 형태로 자랍니다. 이제 이 가지를 꺾어서 향을 맡아보면은 향긋한 생강향이 나가지고 봄에 피는 꽃을 따서 듣고서 꽃차를 만들 수가 있고, 또이 잔가지도 겨울철에 전정을 해서 자그마한 길이로 요 손가락 한마디 정도 길이 이렇게 잘라서 말려두고 차로 우려 마시면은 아주 향이 좋은 향긋한 차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잎도 이렇게 지금 요 시기에 이렇게 똘똘 말려 있을 때 요때 따가지고는 장아찌를 담그고 또 요거보다 조금 더 잎이 벌어져서 으쎄지면은 장아찌로 먹기는 불편하니까 이제 그때는 듣고서 차를 만들어도 됩니다. 한 방에서 나무 껍질을 삼첩풍이라는 약재로 쓰는데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한 약초에 속합니다. 이제 흉복부, 가슴과 배가 찌르는 듯이 아픈 증상, 어혈로 인해서 붓고 아픈 어혈종통, 또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친 타박상, 그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어혈을 제거하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뛰어난데 특히 이제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손발이 시려 찬물에 손을 못 담그거나 무릎에 찬바람이 설설 통하는 느낌이 드는 병에 좋은 효과가 있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산 속에서 돌을 닦거나 무예 수련을 하던 사람들은 허리나 발목을 삐었을 때나 넘어져서 다쳤을 때이 나무의 잔가지나 뿌리를 잘게 썰어서 진하게 달여 마시고 땀을 푹 내면 통증이 없어지고 어혈도 풀린다고 많이 이용하던 그런 약초입니다.
이 나물을 달인 것을 조금씩 늘 차로 마시면은 두통이 사라지고 기침이 멎고 배 아픈데 효과가 뛰어난 양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강나무의 씨앗도 약효가 좋은데 까맣게 익은 씨앗을 술에 담가 두었다가 마시면은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생강나무 씨앗을 따서 씨앗 양보다 한 3배나 4배쯤 되는 분량으로 술을 부어서 마개를 꼭 닫고 어둡고 서늘한 곳에서 한 6개월 정도 숙성을 시켜두었다가 하루에 소주잔으로 아침 먹고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저녁 먹고 한 잔, 이렇게 마시면은 효과가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생강나무 씨앗으로 기름을 짰다고 그러는데, 이 기름을 갖다가 동백기름이라 해서 사대부집 기부인들이나 고관 대작들을 상대하는 이름난 기생들이 머릿기름으로 즐겨 사용을 했다 하고, 또 전기가 없었던 옛날에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용 기름으로도 중요한 쓰임새가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장아찌를 담그려고 어린 순을 따로 올라왔습니다. 장아찌를 담그기 위해서 이제 잎을 딸 때는 이렇게 가지 중간쯤에 있는 이런 잎은 그냥 두고 맨 위에 이렇게 통통한 잎만, 통통한 순만 한두 개씩, 두서너 개씩 그렇게 따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잎을 딸 장아찌나 잎차를 만들기 위해서 딸 때는 이 가지 맨 끝에 있는 이게 제일 통통하고 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따서 모으는데 그렇게 하면은 한참을 돌아다녀야 되고 또 양도 많지를 않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이제 뭐 가지 중간에 있는 것도 좀 통통한 것만 골라서 채취해도 되긴 됩니다.